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학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부받은 디자인 원고 위에 필기구와 자를 이용하여 가로 세로의 크기를 측정한 후 각 4등분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작품 규격과 유각선의 상량 여부를 확인하고 재단선은 3mm의 재단 여유를 두고 표시하므로 실제 작업할 창의 크기는 너비 186mm, 높이 242mm가 되겠습니다. 시험에서 제공되는 소스를 확인하고 직접 그려야 할 요소들을 파악하여 각각의 작업에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계획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일러스트 작업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를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클릭하여 유닛을 밀리미터로 설정합니다. 위드는 186, 하이트는 241로 설정하고 컬러 모드는 CMYK로 설정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 이름을 더블 클릭하여 이름을 그리드로 변경하겠습니다. 렉탱귤러 그리드 툴을 선택하고 화면을 한번 클릭합니다. 위드는 180, 하이트는 236, 그리고 각각 16등분으로 나누기 위해 호리젠탈 디바이더를 3, 버티컬 디바이더를 각각 3으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렬을 하기 위해 윈도우 온라인 메뉴를 클릭하여 온라인 패널을 엽니다. 온라인 2에서 온라인 2 아트보드로 선택하고 각각 화면의 중앙에 오도록 정렬을 해줍니다. 정렬이 끝나면 오브젝트 락 셀렉션 메뉴를 선택하여 작업한 격자를 잠금니다. 다음 라인 세그먼트 툴을 클릭하고 격자 도형의 꼭지점에 맞춰서 각각 대각선을 그려줍니다. 이때 꼭 스마트 가이드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 도형을 그려보겠습니다. 각각 꼭지점의 앵커에 맞춰서 대각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이 끝나면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합니다. 다음 리플렉트 툴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버티컬을 설정하고 카피 버튼을 클릭하면 반대쪽으로 복사가 되어 격자가 완성이 됩니다. 오브젝트 언락 올 메뉴를 선택하여 잠가둔 격자 도형을 다시 풀어줍니다. 컨트롤 A를 눌러 방금 만든 격자 도형을 모두 선택하고 선색을 빨강색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모두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으로 지정한 후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일러스트 작업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러스트 작업 파일이 열린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을 클릭하여 그리드 레이어를 잠그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레이어 2의 이름은 도형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빈 공간을 확보를 하고 일립스 툴을 선택합니다. 면색을 C60, M0, Y98, K0으로 설정하고 선색은 없음으로 설정하겠습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정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Selection Tool을 선택하고 원을 선택한 상태에서 Alt-Shift를 누른 상태로 쭉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복사를 하겠습니다. 다시 선택 툴로 두 원을 함께 선택하고 오브젝트 블렌드 메이크를 선택합니다. 자, 중간에 원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블렌드 블렌드 옵션 메뉴를 선택하여 스페이싱을 스페시픽 스텝스로 설정하고 단계는 7단계를 입력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클릭하고 오른쪽 마지막 원만 선택해서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하여 간격을 각각 조절해줍니다. 적당히 조절하겠습니다. 다시 셀렉션 툴로 원을 전체 선택하고 오브젝트 블렌드 익스팬드 메뉴를 클릭하여 각각의 원으로 설정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원을 그리드 작업창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각각의 그리드와 정확히 일치하도록 맞춘 후 이쪽도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비율을 유지한 채로 줄이겠습니다. 네, 정확한 위치에 올 수 있도록 정렬을 했습니다. 원이 선택된 상태에서 Shift를 누르면서 Shift Alt를 누르면서 아래쪽으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만들어진 두 줄의 원을 선택하고 오브젝트 블렌드 메이크를 다시 선택합니다. 다시 오브젝트 블렌드 옵션스를 선택하여 스페이싱을 스페시픽 스텝스로 선택하고 단계는 이번에는 3단계를 설정하겠습니다. 다시 다이렉션 셀렉션 툴을 클릭하고 마지막 원을 선택한 후에 역시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하여 간격을 적당하게 조절해 줍니다. 정렬이 끝나면 모든 원을 선택하고 오브젝트, 블렌드, 익스팬드 메뉴를 클릭하여 각각의 원이 되도록 설정해 줍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턴을 만들기 전에 뷰 쇼 그리드를 선택하여 작업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스냅 투 그리드를 켜면 격자에 스냅이 잡혀서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원 하나를 선택하고 Direction Select 툴로 Alt를 눌러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원만 확대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렉탱글 툴을 선택합니다. 각각 면색과 선색을 없음으로 설정한 후 원을 중심으로 Shift Alt를 누른 상태에서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사각형을 그립니다. 다이렉션 셀렉트 툴로 만들어진 사각형과 원을 모두 선택한 후 스위치스 판넬을 엽니다. 모두 선택한 도형을 스위치 판넬로 그대로 드래그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패턴 모양이 등록이 됩니다. 다시 렉탱글 툴을 클릭하고 원래의 작업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선색을 우선 없음으로 설정하고 이번에는 잠깐 스냅 투 그리드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의 크기에 맞춰서 사각형을 그리고 면색을 아까 만들어진 패턴으로 클릭하겠습니다. 패턴이 적용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케일 툴을 클릭하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여 옵션스에 패턴스만 체크되도록 합니다. 스케일에서 10%를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촘촘한 패턴 무늬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옵션 바에서 불투명도 값, 오페시티 값을 40%로 설정합니다. 이번에는 로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로고를 만들 때 새 파일을 열어서 작업해도 되고 바로 옆에서 작업을 해도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오브젝트들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원활한 작업을 위해 뷰에 스마트 투 그리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화면에 적당한 위치에 원을 그립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고 스케일 대화 상자에서 70% 옵션스에서 오브젝트와 패턴스가 체크되어 있도록 확인한 후 카피 버튼을 클릭합니다. 윈도우스 패턴 윈도우스 패스파인더 패널을 다음과 같이 열고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하면 우선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함께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선택하고 마이너스 프론트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도넛 모양의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먼저 렉탱글 툴을 클릭하고 위쪽에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툴을 클릭하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유나이트를 클릭하여 합쳐보겠습니다. 다음 렉탱글 툴을 클릭하고 나눌 선을 그려주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선을 그린 후 만들어진 두 개의 먼저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얼라인 패널에서 얼라인 투 셀렉션을 선택한 후 각각의 오브젝트들이 중앙에 정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이 된 오브젝트를 다시 Pathfinder 패널에서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하여 가운데를 삭제해 주겠습니다. 다시 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얼라인 패널에서 각각의 정렬을 해준 상태에서 Pathfinder 패널에서 겹친 부분이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의도하지 않은 부분이 사라졌을 때는 Ctrl Z 다시 Alt를 누른 채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이때 Expand를 눌러주면 원래의 오브젝트가 하나의 오브젝트로 됩니다. 이때 Direct Selection Tool을 클릭하고 오브젝트를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책에 표시된 모양대로 펜 툴과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클릭하여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로고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니 각자의 방법에 맞춰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들도 정렬이 가능하니, 예, 정렬을 직접 맞춰주면 좀 더 이쁜 모양의 로고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잠깐 그리드를 끄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오른쪽에 있는 도형만 선택한 후 Pathfinder 패널에서 United를 클릭하여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줍니다. 만들어진 오른쪽의 도형을 선택한 후 Reflect 툴을 더블 클릭하여 Vertical로 선택한 후 Copy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Direction Select Tool로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다음과 같이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삐져나온 부분을 원래 부분과 맞춰서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United를 클릭하여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줍니다. 이때 이 삐져나온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Rectangle Tool을 클릭하고 위쪽의 선에 맞춰서 다음과 같이 도형을 그리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하고 Alt를 누른 채 명령을 실행하면 됩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면 우선 Expand 버튼을 클릭하고 United 버튼을 클릭하여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줍니다. 그 다음 Ellipse 툴을 선택하고 가로가 긴 타원형을 그리겠습니다. 선을 임의의 색으로 설정하고 면색은 없음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스트로크의 수치를 올려서
다음과 같은 모양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0.8 정도를 입력하겠습니다.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을 선택하고 각각의 꼴찌점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꼭지점이 날카로운 모양이 되도록 합니다. 라인 툴을 클릭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선을 그려주겠습니다. Selection 툴로 타원형과 수평을 모두 선택한 후 Rotate 툴을 클릭하겠습니다. Rotate 대화 상자를 열어서 앵글에 마이너스 15를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오브젝트를 복사하기에 Rotate 툴을 더블 클릭하고 이번에는 30도를 입력하고 Copy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카피된 오브젝트를 다음과 같은 위치에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적당한 위치에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하나 더 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형을 모두 선택하고 Shift Alt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다시 Ctrl D를 두 번 눌러서 다음과 같은 모양이 나오도록 합니다. 마지막에 두 개의 오브젝트는 선택하고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모양이 완성되면 모두 선택을 하고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 메뉴를 클릭하여 선의 속성을 면의 속성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패스 파인더 패널에서 유나이티드를 클릭하여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진 보이 형태를 원래의 로고로 불러오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회전을 시키고 적당한 크기로 배치해 보겠습니다. 자, 배치가 완료가 되면 우선 선의 색상을 C0, M0, Y0, K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스트로크 패널에서 웨이트를 3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각각의 만들어진 도형의 크기에 따라 웨이트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라운드는 join, align stroke to outside로 선택하고 지금 보니 테두리가 살짝 넓음으로 줄여주겠습니다. 1.8로 설정하겠습니다. 각자의 도형을 보면서 선 두께가 책과 같이 적당한 두께가 나올 수 있도록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셀렉션 툴로 처음 만든 도형을 선택하고 다시 다이렉션 셀렉트 툴로 흰색의 테두리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흰색의 테두리만 따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때 먼저 이 테두리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만들어서 먼저 면의 속성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다시 선택 툴로 로고를 선택하고 다이렉스 셀렉션 툴을 선택한 다음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면의 속성으로 바꾼 흰색의 테두리를 선택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합니다. 이때 다시 에러가 나면은 Alt를 누른 채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하겠습니다. 툴 패널에서 색상을 C0, M0, Y100, K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로고가 완성이 되면 만들어진 로고를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눌러 하나 복사한 후 가장 첫 패턴 원에 삽입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삽입된 것을 확인한 후 만들어진 오브젝트는 한쪽에 배치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을 클릭한 후 위드는 186, 하이트는 242를 클릭하고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면색과 선색을 모두 None으로 설정합니다. Align 패널에서 Align 툴을 Align to Artboard로 선택하고 각각 화면의 중앙에 오도록 정렬을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저장하겠습니다.